자, 제곱식 이익은 보이는 거니까 px를 테일러 관점으로 접근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점의 계수가 1이니까 x 플러스 2에 대한 내림차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a,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2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px를 이렇게 놓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x 이 친구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px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 놓고 나머지는 1차인데 여기는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11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m x 마이너스 2 플러스 11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까지나 여기서부터까지는 서로 같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1차의 계수는 서로 똑같기 때문에 b와 m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b 플러스 c가 2b 플러스 c가 이게 2b 플러스 c가 여기 마이너스 2m 플러스 10이라고 똑같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b가 이 m이 b이기 때문에 m이 b이기 때문에 m이 b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4b 플러스 c는 4b 플러스 c는 11이다 라고 이제 건져냈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식을 정리하는데 우리는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는 이게 다 x 플러스 2로 다 나누어 떨어진 거니까 지금 내가 만든 문제 c의 값을 구해라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2를 여기다 집어넣은 값이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값이 1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2를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4니까 64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16a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4b 플러스 c가 11이고 그 다음에 여기 2를 집어넣은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3이니까 27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9a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3b 플러스 c가 여기는 1이 되겠죠. 근데 위에서 4b 더하기 c가 11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11 이렇게 집어지겠네요. 그럼 a는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이 나오죠. 그럼 이거 빼면 26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3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여기는 4b 플러스 c가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열리버는데 이걸 위에서 빼시면 여기는 3b 플러스니까 플러스 10이죠. 여기가 플러스 10.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남기면 플러스 10이니까 1이 나오겠죠. 그럼 b는 1 나오겠어요. 그럼 b가 1이 되면 여기 1이 되면 c의 값은 7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자는 게 c의 값이니까 답은 7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부호가 좀 잘못됐어요. 마이너스 10을 넘기면 플러스 10이 되는 건데.